저는 전쟁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자란 77세의 할머니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 10살까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직에 계시면서 쌀가게를 하셨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언니와 오빠, 아래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고 오빠는 귀한 운동화도 신었습니다. 살림살이로는 재봉틀, 유성기, 부엌에는 일제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음악을 좋아하셔서 가끔 유성기를 틀어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춘천에서는 기와집 동네라고 하면 잘 사는 동네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유난히 사랑하셨고 특히 저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아버지는 모범 청년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전쟁이 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밖으로 나가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동산 너머에 지성병원이 있었는데 그곳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무서웠습니다. 행복했던 저에게 1차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만 피하면 되니까 이불하고 쌀 조금, 고추장과 멸치를 가져가 며칠만 피하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재봉틀 생각이 나셨는지 귀한 재봉틀을 살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락에 큰 항아리를 갖다 놓으시고는 재봉틀을 항아리에 숨기고 목화를 잔뜩 넣고 목화 몇 개를 바닥에 흘려놓았습니다. 누가 와서 항아리를 뒤져본 것 같이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항아리를 뒤져보니 재봉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재봉틀이 우리 다섯 식구의 생명줄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남매와 부모님은 짐을 싸들고 홍천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남동생은 아버지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항상 아버지 곁에만 있었고 잠도 아버지 곁에서만 잤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빈 집에서 잠을 자는데 칠흑 같은 밤중에 사람 비명이 들리니 아버지가 식구들을 깨워서 정처 없이 가다 보니 날이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되겠다고 하시며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낮에는 숨어 지내시고 밤에만 집으로 몰래 오시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떠나시려고 했지만 가족들을 두고 가실 수만은 없다고 하시며 묘안을 생각해내셨어요. 뒷마당에 방공호를 파기 시작하셨는데 방공호만 파면 안 되니까 통발을 세워서 방공호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떠나야겠다고 하시며 잠이 들었는데 요란한 소리에 놀라 방문을 열어보니 인민군 3명이 총을 겨누며 아버지를 끌어안치며 당신 뭐하던 사람이야? 하기에 아버지는 나는 농사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인민군이 권총으로 손을 탁 치며 이게 농사꾼 손이야? 하며 잠깐 어디 좀 가자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식구들에게는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빨리 보내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가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으면서 왜 끌려가셨는지 알고 보니 우리 쌀가게를 맡아서 하던 아저씨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걸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지방 빨갱이가 돼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 변소에서 신호탄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만 하던 아버지가 신호탄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머니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다니며 인민군만 보면 우리 애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이들은 무표정하게 저기 잘 있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식구들을 깨우며 얘들아 큰일 났다 빨리 방공으로 가자고 하시길래 밖을 보니 보름달 같은 게 여러 개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
그게 떨어지면 불바다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조명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민군들은 낮에는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활동을 했습니다. 인민군들은 민간인 행세를 하느라 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비행기 소리가 요란해서 밖을 내다보니 조그만 비행기가 우리 집을 빙빙 돌더니 따발총으로 막 쏘았습니다. 놀라 방공으로 뛰어가다 보니 비행기 조종사 얼굴이 보일 정도로 낮게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니까 인민군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낮에는 절대 길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맷돌질도 못하게 했습니다. 맷돌 소리가 비행기 소리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피난을 가고 우리만 있으니 인민군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놀다가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중공군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중공군이 사람 잡아먹는 동물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보니 두꺼운 손바지 저고리에 꼭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는데 먹을 것만 보면 무조건 빼앗아 갔습니다. 먹을 것이 귀할 때라 먹을 것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인민군이 후퇴를 하고 며칠 있으니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태극기를 들고 우리 국군을 환영하러 나갔습니다. 나도 동생을 업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아버지 생사도 모르는 판에 뭐가 좋아서 이렇게 달려가나 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한 집 두 집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안부도 묻고 무사히 돌아온 걸 환영하며 반가워들 했습니다. 우리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셨으면 모든 걸 포기할 텐데 생이별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60년이 넘었어도 왜 이렇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버지가 그리운지 지금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이 멈춘 상태여서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5남매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전쟁통에도 재봉틀이 살아남아서 삭바느질을 시작하셨는데 하루는 7살짜리 남동생이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이를 보고 동생이 아버지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지금 이 대목을 쓰면서 눈물이 북받쳐서 잠시 쉬려고 합니다. 유난히 아버지를 따르던 동생이 있었는데 우연히 병이 나더니 몇 달 안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고생스러운 생활이었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전쟁 후라서 땔감이 부족한 때였는데 마침 동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제재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톱밥을 얻어다가 대문 밖 길에다가 바짝 말려 풍구로 돌려서 밥을 해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많이 가져올 욕심에 톱밥을 큰 자루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오는데 교회에서 만난 친구 오빠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땔감이 진화되면서 연탄을 떼서 편해졌는데 그렇다고 방이 따뜻해지진 않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연탄을 펑펑 떼겠습니까?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지 밤에 잘 때에는 다락에서 이불을 꺼내서 덮으면 사람이 이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불이 사람 덕을 보려고 했습니다. 한참을 덜덜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방에서 물이 얼 정도였습니다. 물도 귀에서 500m나 되는 곳에서 물지개로 길어와 먹었습니다. 저는 물지개도 잘 진답니다. 삭바느질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료로 키우지만 옛날에는 음식 찌꺼기로 키웠습니다. 집집에 빈 그릇을 갖다 놓고 매일 어머니와 함께 음식물을 걷어다가 돼지를 키우고 팔고 새끼를 사다가 또 팔고 했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돼지가 먹을 것들이 얼어서 연탄불에 이걸 녹여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식구가 온건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학교를 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7살이 많은 언니가 적극적으로 저를 학교에 못 가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저도 굳이 가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한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문 읽기를 좋아해 옆집에서 빌려다 보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라디오는 없었습니다. 제가 십자수를 잘 놓았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보시더니 자기네 집에 걸어둘 횃대보에 십자수를 놓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횃대보란 옛날에는 전쟁 중이라 가구가 없었으니까 벽에다 못을 박은 다음 옷을 걸고 큰 광목에다 수를 놓고 먼지가 앉지 못하게 걸어두는 것을 말하는데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십자수로 큰 공작새를 수놓으면 정말 멋있었습니다. 손뜨개질도 잘해서 옷을 뜨개질해서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부탁하면 옷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아서 결혼할 때 어머니의 힘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언니가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을 하고 친정에 와 있었는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사사건건 잔소리에 욕설에 매일같이 괴롭히는데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동생을 왜 괴롭히느냐고 어머니가 말하시면 그때는 어머니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척추 결핵을 앓았는데 약도 변변치 않으니까 제가 척추에 뜸도 많이 떠주고 주사도 놔주고 했습니다. 빨리 결혼이라도 해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두 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 친구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리 집에 매일 오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오빠 친구가 군대를 간다고 하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있다가 어머니께서 편지 좀 하라고 말씀하시며 형제도 없고 얼마나 외롭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때 유문 편지가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 없이 편지를 보냈는데 제대를 하고도 여전히 우리 집에 자주 오고 밥도 같이 먹고 스스럼 없이 친오빠와 같았습니다. 눈 다래끼도 짜주고 등목을 해줘도 누구 하나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하는 말이 너 내 친구 어떻게 생각하니? 너만 좋다면 수일 내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친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못할 게 뭐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집에서는 언니한테 시달리고 몇 년 동안 우리 집을 오가는 동안 정이 들었는지 싫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그런대로 시집을 안 보낼 거라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 친구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고 남편감은 27세에 몸도 약하고 아직 학생이었으며 가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오빠가 친구를 매부로 삼고 싶어서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제겐 오빠 친구가 똑똑하고 인간성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 4년 동안 장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와 비슷하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12월 24일로 결혼날을 잡았는데 드레스는 시누이한테 빌리고 신부 화장은 동네 아주머니가 해주셨습니다. 혼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예단도 없이 이불 한 채와 옷 몇 벌에 심지어는 장롱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남편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캐비넷을 사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알게 됐는데 남편 친가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시외가 쪽은 엄청난 부자였고 외숙모님은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온 식구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무시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들의 시샘도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도 시외할아버지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신혼생활 3개월쯤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니 혼자 주무시는 게 안 됐다면서 없는 살림에 두 방에 연탄을 떼느니 한 방에 살면서 연탄을 아끼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지만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방에 살다 보니 남편하고는 대화할 시간이 없고 일요일이면 학교도 안 가고 어머니는 교회를 가시니까 둘이 오붓한 시간을 갖겠구나 하면 어머니는 나를 꼭 교회에 데려가시려고 했습니다. 둘의 시간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춘천시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뒷동산에는 감요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무서워서 못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머니가 배가 아프시다고 해 남편이 그 무서운 밤에 나보고 약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느닷없이 뺨을 때리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자야 효자고 어머니 앞에서 뺨을 때려야 효자입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됐을까? 시어머니가 절 보시더니 왜 아이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동네에 가서 인공수정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들 내외하고 한방에 살면서 무슨 손자를 바라시는지 두고두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시댁 친척이 많아서 오는 손님마다 방에서 같이 자고 며칠씩 묵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 외할아버지는 상주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 못 살던 시대니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부자였음에도 생활에 보탬을 안 주셨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언니의 구박도 잘 참아내고 마음씨도 좋고 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괴팍한 어머니와 외아들의 고집을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나와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가씨가 며느리가 됐으면 했는데 남편이 우기고 저랑 결혼하니까 항상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임신을 했는데 먹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말도 못했습니다. 밭에서 오이를 따먹고 무도 뽑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첫 아이가 딸인 걸 아시고 더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미역국도 맹물에 끓여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입맛도 없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고 젖도 잘 안 나왔습니다. 하루는 미역국을 갖다 주시며 옆집에는 아들을 낳아도 미역국을 못 먹었다고 하시니 제가 무슨 낯으로 미역국이 넘어가겠습니까? 아기도 밤낮으로 울면서 생후 한 달이 되어도 크지를 못하고 그대로였습니다. 산모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젖이 안 나와서 그런 걸 몰랐었습니다. 친정에 갔는데 어머니는 금방 알아보시고 없는 살림에 우유와 젖병을 사다가 먹이니까 일주일 만에 살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미역국을 자주 먹는데 이렇게 맛있게 끓여줬으면 젖도 잘 나왔을 텐데 하며 옛날을 회상해 봅니다. 그 즈음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관하고 말다툼을 해서 기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버님이 오시더니 남편에게 네가 합격을 해서 강원일보에 네 이름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발령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대구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연구도 없는 대구로 미리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화학선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기에 그걸 토대로 혼자 떠났습니다. 하숙 생활을 몇 달 하던 중에 대구로 발령이 나서 아이만 데리고 새 방을 가보았더니 방 하나에 부엌도 없고 툇마루에 연탄 아궁이만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아궁이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찬장은 사과 깃짝이 전부였습니다. 막상 출근을 하려는데 옷도 변변치 못해서 약혼 반지를 팔아서 겨우 바지만 사서 입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청주로 정근을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 방을 급히 구하다 보니 기찻길이 방 옆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런대로 참겠는데 밤이면 너무 무섭고 잠을 설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해 첫날이라서 나는 잘한다고 시어머니께 세배를 드리니까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세배를 하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나 자신이 부끄럽고 억울했습니다. 청주에서 다시 신탄진으로 정근을 갔는데 그곳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큰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새빵 얻기도 힘들었고 길은 진흙천지고 병원도 약국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두레박으로 한 조롱 받는데 약 30분 정도 퍼올려야 했습니다. 집도 언덕에 있었고 햇빛은 보지도 못하고 비가 많이 오던 날 부엌이 무너져서 몽땅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 주변에 세 사람이 임신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딸을 낳아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들을 낳고 나만 딸을 낳았으니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아예 우리는 양자를 어디서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딸을 다섯, 여섯을 낳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겨우 25살이었습니다. 가끔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딸만 낳은 죄로 불 떼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산후조리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다리가 시려서 잘 때는 긴 양말을 신고 자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방이 두 개라도 시어머니는 꼭 우리와 한 방에서만 주무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겠지만 젊은 부부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손녀딸 둘씩 데리고 다니기가 창피하시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면 딸만 낳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딸을 또 낳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 친구가 저 먹으라고 귤을 사니까 남편이 딸만 자꾸 낳는데 뭘 그런 걸 사느냐고 말렸다네요. 자기는 아무것도 사다 준 적 없으면서 말입니다. 진통이 와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출근을 하더니 산파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을 해도 아이를 볼 생각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예, 아들이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나한테는 좋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호강 한번 못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외숙모님이 하시는 말이 아들 낳았다고 잘해주면 콧대가 높아진다나?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남편의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도 낳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서 서울로 이사를 하고 보니 집 장사가 지은 집이라 몇 년 만에 팔고 다시 새빵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깨끗하고 좋은 집은 피해서 허술한 집을 고르게 되었는데 새빵을 전전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파트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나와 은혼 한마디 없이 친구하고 술자리에서 그것도 집도 안 가보고 계약을 했다는데 막상 가보니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짜리 맨 꼭대기층이었습니다. 한심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하루에 한 번만 오르내리면 되지만 주부인 나는 항상 물건을 사서 들고 다녀야 하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유난히 더웠고 겨울에는 더 추웠습니다. 냉장고도 없어서 남편은 더위를 타는 사람이라 이웃에서 얼음을 얻어다가 남편만 주곤 했습니다. 밤에 자는데 이불 위로 물이 뚝뚝 떨어져 일어나 보니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였습니다. 옥상에 가봐도 어디서 비가 새는지 알 수 없어 그냥 천장에 깡통을 매달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얼굴이 헬쑥해져서 들어오더니 폐결핵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고생 끝에 결핵은 나았지만 시름시름 앓으니까 한약이라도 다려주면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교회에 돈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나을 텐데 왜 약만 먹느냐고 하는 겁니다. 약이 떨어지면 또 지어오고 시어머니는 또 못마땅해 하시니 저만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큰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뒷바라지를 못했습니다. 우유도 하나 못 사주고 밤새 공부를 하고 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만 한 그릇 먹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직장을 버리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이웃에 있었는데 점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원들 점심을 집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매일 장을 봐야 하고 7층을 오르내리다 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머리에 이고 7층에 올라와서는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여러 병원에 가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는 분이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작은 근종이니 수술을 하라고 해서 수술 날짜를 받고 집에 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수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시어머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나을 텐데 무슨 수술이냐고 하셨어요. 우기고 수술을 했더니 어머니는 의사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했다고 두고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누워있으면 내 말을 안 듣고 수술을 하더니 그런 것 아니냐고 하시니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복이 빨리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당숙 아저씨가 아들을 우리 집에 좀 데리고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 아들이 외아들인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싫으니 네가 야단을 쳐도 좋고 때려도 좋으니 사람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한테 맡겨야 안심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에다 맨 위층이었고 18평의 방은 3개지만 화장실은 하나고 우리 식구만 해도 좁은 집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일 힘든 일은 도시락 싸는 일이었습니다. 친시동생도 아니고 사촌도 아닌 육촌시동생이라니.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반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딸이 학력고사 시험을 잘 봤습니다. 워낙 공부를 잘해서 기대는 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대를 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무슨 서울대냐며 장학금 주는 학교로 가라고 우겨서 아버지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동생도 대학을 가고 생활이 나아져서 선망의 대상이던 엘리베이터가 있는 옆 동네의 48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좋은 것도 잠시, 아들이 잔병 치레로 나를 힘들게 하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심한 축농증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30년 전이라 수술을 해도 완치가 안 되고 학력고사 점수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시며 기도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은 대학을 갈 텐데 하시면서 나를 나무라셨습니다. 집 근처에 수교회로 옮기시면서 교회에 대한 맹신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셨습니다. 회갑 때 금비녀와 금반지를 해달라고 하셔서 해드렸더니 우리한테는 은혼 한마디 없이 파마를 하시곤 교회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용돈은 드리는 즉시 교회에 몽땅 헌금을 하시고는 친척들이 놀러 오시라고 하면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시니 자식들이 보기에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방문을 세게 열면서 이놈아 용돈 떨어졌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길래 말렸더니 나한테 대들면서 욕을 있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가고 집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남편한테는 당신하고는 한 방을 못 쓰겠다고 한 뒤부터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가 45세쯤이었습니다. 큰딸은 큰 상을 받아와도 당연하고 아들은 작은 상이나마 받아오면 온 식구가 좋아할 텐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을 미워하더니 지금까지도 못마땅해 합니다. 남편은 공직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녹조군정 훈장까지 받았기에 승진도 빨리 된다고 믿었는데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도 딸리고 건강도 안 좋아 사업 지탱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한테 중매가 들어왔는데 서울대 출신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라 남편은 좋아했지만 당사자인 딸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콧대가 높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둘째 딸도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몇 년 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딸이 미국에 사니까 미국 구경은 잘하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여행만 가면 괜히 짜증을 부려서 여행이고 뭐고 다 귀찮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건강이 차츰 안 좋아지니
이상하게도 남편의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치매가 오면서 변 묻은 기저귀를 문간에 넣지를 않나 어떨 때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식성은 좋아서 식탁에 있는 음식도 손으로 막 집어먹고 양주도 병째로 막 마셔도 탈이 안 났습니다. 한 번은 설사를 너무 하셔서 화장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질질 끌다시피 해도 남편은 한 번도 거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 하느님 두 사람 중 한 사람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때 제 가슴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겠지요. 38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는 다정하게 옆에 앉아본 적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이 변할 줄 알았는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여태까지 무덤덤합니다. 동네 여자들과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나의 경험담을 말했더니 어떻게 살았냐면서 오늘부터 반성하며 살아야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뿐 아니라 남편은 툭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질 않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말을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답니다. 자기는 할 말 다 하면서 나보고는 말을 하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음식도 남편 위주로 하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못하게 됩니다. 큰딸한테 하소연을 하면 아버지 성격은 못 고치니까 엄마가 참으면서 살라고 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끝냈으니 이제는 편히 살아야지 했지만 남편 시집살이는 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대했던 아들이 지방대를 나왔고 취직도 잘 안 되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못마땅한 게 많을 겁니다. 늦은 나이에 중매를 결혼을 하더니 3개월 만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이혼하는 사람은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그 지경이니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창피해 밖에 나가기도 싫다는 겁니다. 나는 중간에서 남편 눈치 보랴 아들 눈치 보랴. 아들은 혼자 객지 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아들 안부 한번 안 묻습니다.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혼자 마음을 졸이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10년 넘게 전원 생활을 하는데 텃밭이 넓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김장 배추를 대략 80포기 정도는 심어야 합니다. 딸과 같이 김장을 하지만 사돈도 줘야 하고 가까운 이웃도 주고 하려면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은 포기 김치는 안 먹어서 조선 배추를 심어야 한답니다. 알타리 김치까지 포함해 김장을 3번 하는 셈입니다. 저는 인복은 없고 일복은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물으니 자기가 먹는 김치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짜게 먹게 해서 빨리 죽게 하려고 김치를 짜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병수발에 음식수발까지 들며 힘들게 살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공중탑이 무너지는 것 같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이 그 말을 듣더니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요. 멀리 떠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만 있지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여유 있는 생활이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알았는데 하루는 나한테 와서는 엄청난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운이 나빠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도 잘 만나더니 이제는 외출도 잘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을 잃었어도 말 한마디 안 할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은 텃밭이 큰 집이지만 집도 변변치 않아서 연료비가 적게 드는 연탄을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게 살고는 있지만 마음이 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독불장군인 남편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음식에는 항상 신경을 씁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고 아침에는 고기, 저녁에는 생선으로 매일 머리에 식단을 짠답니다. 또 사시사철 죽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저의 이런 노력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돌파구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서울 살 때는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에도 갔습니다. 지금은 교통도 안 좋고 몸도 안 따라주니까 CD를 사다가 집에서 듣는 편입니다. 남편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서 남편이 없을 때만 듣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가슴이 찡하다고 하면 남편은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없다면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외롭게 살아서 음악에 빠진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좋아하는데 특히 배구를 좋아합니다. 직접 배구장에 가서 관람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립니다. 음악회도 혼자 가고 배구 경기장에도 혼자 갑니다. 제 취미는 다양해서 올드 팝송, 클래식, 자전거, 배드민턴, 탁구 등이 있습니다. 신문도 꼼꼼히 읽는 편이라서 이런 경험도 해봅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이렇게나마 나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딸이 수정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나 혼자의 의지로 써야 될 것 같아서 딸의 도움을 조금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시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꿋꿋이 살려고 합니다. 두서없는 글이나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